제가 뭐 특별히 뭐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기자로서 해야 될 거를 쓰고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뜨겁게 그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문영 그 기자님이 정말 불시에 가시면서 아주 굉장히 그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굿모닝 충청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진정성 있는 언론 더탐사 굿모닝 충청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문영 기자가 남기고 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뭐 산물. 생전에 남겼던 이렇게 기사들 쭉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정말 그 용기가 없으면 쓰기 힘든 많은 귀중한 기사들을 정말 남기셨구나. 그럼 후배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이러는 거 상의할 수가 없으니까 저하고 주로 상의를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썼는데 사실은 정문영 본부장의 쓰는 기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언론, 저희가 배운 기사 쓰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틀렸었거든요. 그걸 저하고 사실은 정문영 본부장하고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서 한번 그렇게 써보자. 앞으로 기사가 우리가 역삼각형, 우리가 배웠던 그런 거다 버리고 진짜 독자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기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문영아, 네가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됐고. 그래, 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은 듣고 있지. 넌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 믿는다. 1년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지금도 새벽 1시에 네가 불쑥 전화를 걸어올 것 같아 아직 핸드폰에서 네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했다. 이 새끼 어떤 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정권 역대 없었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해. 등등의 너희 살기 어린 목소리가 밤 12시만 되면 들릴 것 같아. 참 너는 모질지도 못하면서 말로는 엄청 모질 척했어. 겁도 엄청 많은 놈이 금방 누구를 요절릴 것처럼 말하곤 했었지.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정말 너는 많은 일을 했다. 굿모닝 충청을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너였어. 16번의 고소와 고발을 당하면서도 너는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아니, 오히려 당당한 척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잘못된 것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소고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네가 하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나는 지속적으로 너한테 기사를 쓰라고 요구했었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 네가 잠도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초콜릿에 의존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알았어야 됐는데. 하지만 그냥 미안해 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네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이제 춤을 춰봐야 하지 않겠니?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굿모닝 충청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결코 네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거다. 네가 그곳에서도 우리를 잘 이끌어줘. 혹시 내가 나약해지려 하거든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평소처럼 욕을 해라. 정신 차리라고. 1년? 아니 10년? 100년이 지나도 네가 굿모닝 충청에 남겨놓은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다. 정말 보고 싶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왜 그렇게 네가 더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게. 결코 네 명성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을 거다. 더 많이 응원해줘라.
더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힘도 좀 보태줘. 우리를 네가 잘 지켜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떠난 지 1년을 맞는 날 친구 광석이가. 기사를 조금 그 하드코어로 조금 거칠게 쓰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사이다다 시원하게 뭐 이렇게 대변해 준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간혹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그 제가 걸리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도 뭐 자주 드나들고 전남 남원경찰서에서 지금 또 오늘도 연락을 받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곳곳에서 압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제가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 하면 그냥 씁니다. 가리지 않고 써요. 네. 우리 회사의 그 대표이사님께서 기본 모토가 네. 좌로 완클릭이라는 좌우에서 좌로 완클릭. 네. 기계적인 중립 그 있을 수 없는. 네. 네, 맨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은 그거예요. 네, 걱정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잖아 라고 했던 얘기. 아주 그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전기자님밖에 없나요? 그래도 항상 아직들을 지지해 주는 거. 나는 이미 같은 데를 다 탔으니까. 그래요. 예. 네. 예. 네, 네, 알았어요. 예. 네. 네.